밥 먹고 싶거나 그럴 수 없죠. 맛있다. 맛있다. 라미. 라미 엄청 많다면서요. 이 친구 한테 라미 여기. 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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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어떻게 시작했어요? 제 이름은 저 라유드 학과야. 그런데 그냥 우리 학교로 예쁜 한국 선생님 왔어요. 키가 엄청 큰 선생님이고 우리 가락지 사나무 한국인다운 우리 가락나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선생님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이 선생님이랑 우리 영어 연습하고 싶었는데 그냥 선생님한테 누가 영어 안 한다고 한국어 선생님 한다고 한국어 연습하고 싶으면 같이 공부하자. 영어 연습하고 싶으면 미국인 찾아야 된다고. 그래서 그 다음 한국어 하는 사람 20명만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한국어 가기 있어요. 하면서 그냥 손님 만나고 같이 연습하고 계속 들고 갑자기 한국어 띵. 어제 페어밴 하는데 갔는데 어디 갔다고? 알렉산드리아가 페어밴 하는데 옆에 리스트 분이 오셔가지고 한대 거예요. 가만히 있었는데 제가 호텔 직원이 대신에 싸워주는 거예요. 기분이 나서 그 나중에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영어를 잘 못하는데 하루 이틀이고 차이니즈 워커 티셔츠 땅콩웨어 약간 이래요. 근데 뭐 내가 차이니즈는 잘 못하는데 보통 한국인들이 이집 들어오면 옷을 말고 있어요. 그냥 진짜 안 싸고 싶어요? 맞이 안 싸고 싶어요? 그냥 지금 사람이 보통 중국인 볼 때 그런 사람밖에 안 보고 있어서 나쁜 이미지 있어요. 그 친구들이 한국 말고 감옥 가는데 이 감옥 대신 그냥 이집 들었던 나라로 보내고 있어요. 그 사람 그래서 나쁜 이미지 있어요. 내가 그렇게 어디 친구 나쁜 사람 착한 사람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무슨 20인들이 90% 착한 사람이야. 10% 나쁜 사람. 나쁜 사람이 그냥 손님한테 가서 계속 얘기하고 나쁜 말하고 20인들이 그냥 보면 90%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보는 마음은 10%면 볼 수 있는 뒤에 그런데 90% 진짜 되게 착한 생각보다 엄마는 한국에 오면 뭐 하고 싶어요? 산낙지 먹고 싶어. 느낌 진짜 이상할 텐데? 이거 먹고 싶어. 그냥 한 번이라도 어떤 맛인지. 진짜 여기 천장이 달라붙어요. 아... 혀를 막 잡아 당겨 이렇게. 살아있는 거야. 살아있는 거야. 그래서 그냥 먹고 싶어. 먹자마자 막 찍어야 돼. 산낙지 말고 먼저 탕탕이. 탕탕이라고 있는데 이렇게 딱딱딱딱딱딱 잘라줘. 그거를 먼저 먹고 산낙지 다음에 밥 안 먹었다, 밥. 뭐가 밥 안 먹었다. 밥 다 먹어야지. 밥 괜찮아. 밥 안 먹어야지. 야, 밥 먹으면 살 많이. 이런 걸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거야.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내로남불. 진짜 이걸 알아들었다고 대박이다. 야, 엄마. 한국어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어. 누나, 나 봤니? 한국어 쌤이 엄청 예쁜나 보네. 진짜. 한국인들이 많이 안 먹어서 내가 너무 답답. 진짜 내가 보통 식당 갈 때 그냥 남긴 것 너무 아까워. 너무 아까운 것만 아니라 이 친구들이 그냥 어? 뭐 맛이 없어? 왜 안 먹었냐? 그러니까. 이건 이해 안 가는 거야. 진짜 맛있네. 한국어 할 수 있으니 그냥 이건 이해 가는데 이 친구들이 계속 설명해도 그냥 이해 안 가. 그냥 맛이 없어서 그냥 많이 먹어야겠네. 진짜 남기면 안 되겠네. 나 진짜 잘 먹고 이건 비밀이야. 왜요? 남자만 먹는 거. 누나 부드러운 남자만 좋아하잖아. 이건 남자 먹는 거. 진짜 남자만 먹는 거. 약간 생강 냄새는? 생강이랑 꿀, 차. 오, 야, 대박. 아, 오, 그거. 정확해. 하고 이거 기간지 하는 야, 부드러운 남자라서 그냥 조금 먹어. 그러면 남자로 바꿔 놓을 거야. 누가 지금 먹을래? 아니요. 아니요. 냄새 좀. 진짜 대박 먹었어. 아, 비주얼이 진짜 아무리 카페숍에서 하면 봐도 그냥 이거나 그런 비주얼이 더 먹어 비주얼이 먹을 때 잡아서 앙! 다 먹어 비약거지 비약 진짜 되게 부드러워 그냥 하나 잡아서 줄까? 응 그 친구한테 하나 주라고 얘기할래? 응
누나. 방구가 되게 신기하게 생겼어. 내가 혼자 언짢 머리하고 했는데. 단호박 아니야? 단호박 아니야? 이제 비주얼은 단호박인데? 맛있어? 한국 배우 중에 누구 상남자인지. 나도 있어요. 나도. 사진 있어? 사진 있어? 그런데 그냥 얼굴 보면 뇌교 로맨틱인데? 뇌교 로맨틱. 너가 진짜 로맨틱. 로맨틱이라고 로맨틱. 로맨틱. 뭐라고 들었어? 뇌교 로맨틱. 얼굴 보면 뇌교 로맨틱인데? 이집트 남부 들어온 남자 이건 아주 그냥 친한 욕이야. 근데 상담자인데 또 잘해주고 이러면 좋겠다. 그렇지. 평소에 주면서 이래 죽었다. 자기가 상담자인데 그냥 상담자 나 죽었어. 가져와야 돼. 그냥 차의 문 그냥 열어주고 그 다음 역사 안 자기 전에 그냥 일단 이렇게 띵띵띵띵 역사 이 남자 뭐라고 해? 박보검이라고 해, 그런 남자. 같은 남자. 부드러운 남자야? 개관 부드러운 남자? 이집트는 그런 남자 보면 남자 아니야. 여자 같다고 생각해. 그래서 가끔씩 진짜 머리카락 엄청 길게 한국인이고 그런 남자 보면 그냥 이집트인들이 계속 나한테 물어보고 혹시 옆에 있는 사람 남자야, 여자야? 물어봐. 세게 하는 거 괜찮아. 상남자 네가 알고 있는데 부산 사람처럼 그냥 아무거나 예를 들어서 그냥 앉을 때 그냥 엄청 세게 자리 이렇게 이상한 사람과 내가 이런 남자야. 카이로 사람도 그냥 부드러운 남자야. 내가 군대 갔을 때 카이로 사람이라서 진짜 이상하게 나들 보고 있었어요. 제가 얘기하면 모든 사람 계속 나 쳐다보고 얘기 안 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한 명 저한테 뭐 여자 말 왜 하냐. 그냥 이 친구들이 룩술 사람이야. 룩술 사람이 말 진짜 엄청 세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부드럽게 이야기하면 이상한 사람 보이고 있었어요. 너무 궁금하니까 계속 쳐다보고 있었어요. 싼 남자 나 좋아요. 진짜 이집트에서 부드러운 남자 아주 별로야. 모든 사람 부드러운 남자 보면 아 진짜 남자 아니네. 뭐 여자는 남자한테 잘 해준다고. 그냥 보통 찍을 사람 그런 생각해요. 그래서 부드러운 남자가 이집트에서 별로야. 상남자처럼 살아야지. 한국 와야겠다. 야, 뭐 상남자야. 한국 갈 때만 부드러운 남자로 막 걸까?